스노우볼 굴려보자. 아씨, 네, 뭐야 이게. 상점 바로 앞에 있긴 하네. 베타만 열렸습니다. 무념, 맨몸, 존엄. 아까 존엄 나왔는데 내가 걸렀구만. 그치만 구린걸. 신성 승리길 너프 시계 먹었던데 왜 써 이거. 아 이거 카드야 이게?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삭제해야 돼 이거. 이거는 너무 구려. 진짜 너무 구려. 이런 카드 만들면 안 돼. 절대 안 돼. 야 이거 제정신으로 만든 카드가 아니야. 이거는 바로 없애야 돼. 편직할 전용 유물이야 저거. 일단 신성 사고 보자. 딜카드 사고. 암 사준다 이거. 세일하니까 사준다. 다음부터는 팔지 마세요 이런거. 차라리 파그가 무감각 볼수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중간 보호. 뭐야 수비만 나와. 왜지? 잠깐만 무에 아 승리길로 뽑았구나. 이거 왜 연코야 하고 생각했네. 사색 사색 인사색. 아 사색. 횡행 죽성 사냥 먹었습니다. 사색 맨정신이 진짜 갓대기죠. 근데 지금 덱에선 아니지. 축성 하나 넣어갈까? 아 축성 1대 몰랐는데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아야 한번 분화 빠졌다 망할. 딸기가 빠졌잖아. 적응 맨정신. 야 맨정신 여기서 바로 잡힐 거였으면 아까 사색 넣는 게 괜찮지 않았을까.
진짜 바로 잡히네. 기가 막히는구만. 적응. 경지가 변할 때마다 카드를 뽑습니다. 들어오는 중대 사항이다. 왜냐면 제가 저 빌어먹을 맨정신 하나 뽑으려고 2층부터 3층까지 다 돌았는데 절대 안 났기 때문이죠. 물욕 센서가 있어. 아따, 방패병. 방패병 게임 잘하네. 나 맨정신 안 넣었구나. 회피 타격, 관철 부수기, 운명 가르기. 이제 딜카드 그만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한 장만 더 넣을까? 관부. 매돌. 이게 신성이 밸류 좀 챙겨주니까. 타밍에 그렇게 열안 올려도 될것 같아. 대신에 필요한 게 성장형 카드. 신성. 분화. 관부랑 분화 중에 스어순이 어떻게 되지? 관부는 1.5배고 분화는 2배니까 분화가 먼저겠지? 아, 서순했다, 씨. 광휘, 보존된 턴만큼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긴 하다. 당장 중요한 카드는 아닌데. 존엄. 신성 갖고 와, 신성. 신성, 신성, 7. 신성, 광휘, 계약성, 존엄. 맨정신, 휘갈김. 맨정신. 맨정신. 솔직히 맨정신은 좀 강화된 거 넣고 싶은데. 위에 가서 강화를 때릴까? 이거 정도는 강화해줄 시간 있겠지. 집에 삭제됐나?
분화. 숭배. 숭배임, 숭배임. 적응부터 강화할까? 선천달걀? 아니면 맨정신부터? 아님 각성부터? 맨정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적응 강화할까? 근데 강림 띄우고 나서 강림 띄우고 나서 맨정신 잡히면은 귀찮은데. 집에 아직 있네. 보존될 경우 비용을 낮춥니다. 숭배. 나이스. 화염 포션. 잠금 신성모독. 신성모독이다. 모독이다. 드로우를 좀 유지하고 싶은데. 잠금 타겟 타겟할까? 타겟하자. 다음 턴에 죽습니다. 신성 있으니까 판도라 하자. 어이 뭐야 이게.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나의 수비 카드는 어디 간 것이지? 대체되었다 공격하도록. 근데 와처는 수비 카드가 카드 풀에 많아서 금방 집으면 되지.
염원으로 쓸 카드가 있나? 염원으로 보호 쓸까? 그러면 막을 수 있긴 하네. 염원 보호밖에 없겠네. 대암. 별 이상한 카드가 너무 많아졌어. 펜도라가 다 조졌어. 결론은 지금 타겟에 들어간 덱이라서 별로고. 제3눈. 아, 이번 덱에 타겟이 두 개나 있냐. 근데 드로우가 좀 급한데. 아, 젠장. 안 좋은데. 맞아서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나 지금 맨정신 하나밖에 없잖아. 들어가. 껐다 켜놓음입니다. 아님 말고. 드로우가 결국에 없지. 염원으로 각성 가져오자. 알파는 그래도 보스전에서 쓸수 있겠지. 가게가 앞뒤로 있어.
여번 숭배하면 되겠네. 아닌가? 드루를 먼저 볼까? 분화 두번 갈기면 킬각이구만. 맨정신. 맨맨정신. 매연정신. 자기가 생각보다 쓰임새가 많네. 드로우 가능한 분리타임. 근데 1코스트 소멸. 여번 맨정신각인가? 여번 분화 킬각인가? 횡행 크레센도 현실 개척 엄벌 혹은 진실. 진실도 들어오긴 하지. 전략의 천재 잠금. 잠금은 턴 넘어가서 안 돼. 되게 타계가 두 갠데. 저그 하나 더 넣고 드루를 쭉 챙길까? 근데 드루 그렇게 많이 봐서 내가 뭐 해야 되지? 보호 돌려야 되지. 적응 하나, 전천 하나, 보호 하나 사면은 제거할 돈이 없구만. 전천이랑 제거 먼저 하고 남는 돈으로 뭐 하나 살까? 일단 지워야 될게 뭐가 있지? 사고하죠. 뭘 지우지?
두지 말까? 천천. 적응 보호. 아, 똥금은 좀. 아카베코 개쓰레기. 야, 이거 왜 있는 거야 이거? 꽝이야 그냥? 아이 뭐야 이거 또 유물에 꽝 하나 추가된 거 같은데. 아카베코 저거 너무 답 없다. 아이 초TM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타겟. 뭐 쓰지? 보호. 짜잔. 타겟. 신성부터 쓰자. 타겟.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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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내리 날. 신성 모독이다. 저거 쓰면 타겟 못 써. 안 돼. 꺼져. 무념. 횡행. 신성추. 신성 모독이다. 타겟. 어차피 맨정신 나오니까 여본도 들고 있어야겠네. 집에까지 쓸까? 신성 모독이요? 컨셉 때문에 있는 건가? 컨셉션. 타겟. 두번 사용할 카드를 선택하십시오. 분사 같다고. 운명 가르기. 적응. 경지가 변할 때마다 한장 들어옵니다. 두장 들어오면은 들어오 많으면 좋지만 그거 다 쓰지도 못해. 승리킬 너프 먹어서. 아니 승리킬 저렇게 만들면 어떡하냐. 근데 너무 사기긴 했지.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럴 거면 카드 삭제 그냥. 승리길 망했어 이제.
저다가 손을 붙이면 왜저 카드를 왜 써야 되지? 어서 오세요. 시선 어디 갔어? 보존돼 있으면 코스트 안 떨어지는 버그 안 고치나? 앗, 소스. 내가 저거 이미 두장 넣었구나. 적응을. 세턴 보존된. 명상하고 맨정신. 관절 부수고 진실 뽑고 각성에 맨주먹하고 숭배 먼저 쓰자 그냥. 타겟 또 나왔네. 열반은 신성이 있어서 필요 없고. 어서오세요. 전투 참가. 타겟 이미 두 장이나 있는데 안 쓸래. 성수랑 신성이랑 같이 쓰면은 코스트 굉장히 많이 챙길 수 있어.
대충 상점 가서 재건하면서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근데 나 재건 카드 없지. 네, 뭐 존엄 정도 제거할 만한가. 존엄도 쓸것 같은데. 무슨 뭐냐. 까마커. 적응 두 장, 지배 한 장이면은 딱 됐네. 요거만 파워 들고 하면 되겠다. 신성선천 기메키게 맨 밑에 있네. 아뭐 그러시든가. 복제 포션. 폭발 포션, 방어도 포션. 마음의 요새. 마요다 마요. 마요 넣을 만한가? 에, 뭐 그냥 보호만 있으면은 방어도 다 올릴 수 있잖아. 굳이 복잡하게 마요를 쓸 필요가 있을까? 없다. 염원 두번 사용합니다. 각성. 아, 무에 맨정신이 났겠다. 네, 손이 가득 찼대. 수집 보호 두 장으로 괜찮을지 세장 해야 될지 모르겠네. 두 장이어도 되겠지. 34방원드 웨이풍당당. 제거할란다. 죽성 이제 필요 없지.
유통기한 다 됐지? 숟가락 전선, 숟가락 신성, 숟가락 여본, 숟가락 타겟. 4개 나눠서 가. 안전빵. 이거 타겟 두번 쓰면은 어떻게 되지? 궁금하니까 해보자. 한 번만 발동되네. 지식이 늘었고. 꺽 하는구나. 미친, 서순했잖아. 서순 개 에바. 캐릭터 자체가 드루가 많으면 그만큼 리턴 받을 수 있는 캐릭터라서 드루가 많으면 좋긴 한데, 근데 결국 이 게임 카드 뽑는 게 랜덤이라서 안 나오잖아, 드루가. 내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닌데. 강화하면은 선천만 붙을걸요? 잘 모르겠네요. 아, 헷갈려, 씨. 잠깐만. 아, 왜 이렇게 헷갈리지? 딜 차이도 있어. 드루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저거 사색 하나 나오면은 그게 좀 낫겠다. 드로우 카드가 핸드 터트리네.
아니, 텅스텐 쓰레기. 텅스텐으로 만든 쓰레기. 저거 왜 세상에 안 먹냐? 텅스텐. 유해한 중금속. 첫 두루 다섯 개인 게 되게 힘들다. 드루 꽉꽉 채워주는구만. 서비스가 좋아. 지나친 드로우. 캘리퍼스. 캘리다 캘리. 켈리 실바 텅스텐. 아이 젠장. 전투하는 거 너무 귀찮아가지고 물음표 간대. 체력만 떨어뜨렸어. 아, 괜히 버렸다. 제거할 생각 딱히 없었는데. 진노 안 쓸 것 같아.
맨주먹을 지우는 게 나을까? 여기서 코스트 챙기면 베타 쓰고 여번 두번 쓰는 건데. 아니면 여기서 베타 쓰고 타게로 두번 쓸까? 야, 오메가 여기 왔어. 나갈 놈. 켈리였구나. 와, 오메기. 예, 무한대 가능하죠. 손절 쓰자, 손절. 아닌가, 손절 쓰지 말자. 아닌가, 쓸까, 캘리퍼스인데. 안 쓰는 게 낫겠지. 손절스. 손절각. 어서오세요. 와, 신성 빨리 나왔다. 세게 맞네. 드루가 좀안 좋게 나오구만. 아, 나 잘못 썼어. 아니, 나 보호 쓰려고 했는데. 아, 보호 쓰려고 했는데. 오, 매매매가가. 아, 연하일도밤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거 오메가 계반데. 이 상황을 타개한다. 턴당 100 데미지 먹어라. 아이, 세상에, 뭐야, 이게. 아, 나 잘못 써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별일 없겠지? 별일 없을 거임. 아, 무회로 잡았어야 했구나. 일러스트 없으니까 너무 헷갈린다. 이거 왜 맨정신이 3장 들어온 거 아니지? 경지에서 벗어나는 것도 경지가 변할 대로 지나?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잡았네. 안녕. 1시간이나 걸렸어. 이번에는 좀 되게 쎘네. 근데 와차 체력 되게 낮다. 꽃 하나 있었으면은 저수바로 무한 까지는 안 됐겠다. 무한하려면 역시 사색 하나 있는 게 편하고. 승리?